안녕하세요. 만물IoT입니다. 오늘은 이 LED 전구가 많거든요. 전구가 쓰다 보니까 망가졌어요. 지금은 이렇게 이런 전구가 이렇게 들어오죠. 그래서 지금 망가진 전구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빼고 이렇게 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. 안 들어와서 이거를 한번 고쳐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지금 잘 쓰다가 갑자기 망가졌어요. 이거를 먼저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분해는 드라이버도 되고 다른 걸로 해도 되고 꼭 장갑을 끼시고 위험하니까 이걸 세워서 바깥쪽으로 해서 잘 당겨서 유격이 약간 있네요. 돌려보겠습니다. 돌아갑니다. 빼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. 지금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고, 여기가 플러스고, 이 밑에 안정기가 있는 거죠. 안정기가 있고, 이 LED 중에 하나만 망가지면 벌써 안 들어오기 시작하죠. 하나만 망가졌든, 어쨌든 지금 망가진 거죠. 어느 건가 한번 망가졌는데, 지금 그림만 봐도 여기가 좀 까만 게좀 보이긴 해요. 그래서, 이거를 먼저 전압이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터기는 중류 전압에다 놓고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. 전기는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. 까만색이 통상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한번 대고 마이너스를 대고 플러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. 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316V가 나오죠. 부하가 걸리면 좀 전압이 내려가겠죠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은 전압이 나오니까 LED가 망가졌다고 보는 거죠. 그럼 LED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. 이제부터. 그러면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걸 빼고 체크를 하는데 이 테스터기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가정용에서 이 테스터기가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. 건전지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다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 기판에 보면 요 마이너스 기점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체크해 볼게요. 여기에 보면 여기 플러스라고 써져 있죠. 이거 보일란가 잘 모르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 이렇게 기판에다가 다 해놨어요. 그래서 플러스는 빨간색을 대고 마이너스는 까만색을 대면 불이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. 그러면 테스터기는 여기 다이오드에다가 놔야지만 되죠. 그럼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들어오죠. 들어오고, 이게 안 들어오죠. 여기가 플러스 맞고 마이너스 맞은데 예상대로 요 까만색, 까만 거, 요거 탄 거, 여기가 이제 이 LED가 망가졌다고 보는 거죠. 다른 것도 한번 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바깥에 테스트들은 다 체크가 됐죠. 또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건전지를 직렬로 두 개를 연결해서 1.5V짜리를 두 개를 연결을 해서 3V를 인가를 해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. 물론 이 케이스가 없으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빨간 게 플러스죠. 그러면 요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다 들어옵니다. 다 들어오고 결국 망가진 거는 이거 하나 빼니 없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. 이거를 수리를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
사실은 이 안전기가 망가졌으면 안전기를 고쳐야 되는데, 안전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것도 분해를 한번, 고치기 전에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플라스틱이 있고, 알루미늄이 있고, 이 안에 이렇게 안전기가 들어있죠. 이 안전기가 망가졌으면 이 안전기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, 분해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뜯든가, 이 부분을 나중에 제거를 하고, 이 부분을 납땜으로 하든가,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, 지금은 이 안전기가 망가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뜯지 않기로 하겠습니다. 다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안전기예요.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 안전기가 망가졌으면 그때 다시 안전기를 고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대부분 보면 안전기도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항상 저도 수리를 해서 썼었는데, 이 콘덴서가 보이시죠? 이 콘덴서가 이 뒤에 부분이 이렇게 배가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대부분 이 콘덴서가 불량인 경우가, 망가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 그러니까 그것만 고치면 또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. 그때 상황 가서 그거는 그때 또 체크를 해보고, 콘덴서를 어떻게 체크하는지 체크해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다시 조립을 할게요. 그러면 이 부분이 망가졌으니까 이 부분을 띄어내고, 예전에 띄어놓은 이 LED로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LED로. 자, 일단은 띄는 게 우선순위니까 한번 띄어보겠습니다. 띌 때는 납을 약간 묻혀주는 게더잘 떨어지겠죠. 납을 바닥에 잘 묻혀주시고 떼어내는 게 가장 쉽죠. 물론 인두 두 개가 있으면 양쪽을 하면 되는데, 지금은 뭐 인두가 하나뿐이 없는 상황이라 하나 가지고 띄겠습니다. 자, 이제 어느 정도 떼어냈으면 나머지 부분을 납을 좀 없애야 된다 그랬죠. 평평하게 되려면. 그러면 이 납을 갖다 대고, 연선을 대고, 납을 이렇게 대면 이 사이로, 연선 사이로 이 납이 좀 끼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쪽이 플러스거든요.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,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예요. 근데 이 중앙이 플러스랑 같이 동일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, LED를 보면 이 건전지로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. 그럼 여기가 플러스잖아요, 왼쪽이. 그럼 요걸 뒤집어서 이 부분도 플러스라는 거죠. 이 부분의 불이 들어오죠.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나요?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. 결국은 플러스 플러스라는 거죠. 그러니까 회로 설계할 때, 이렇게 같은 뭉치로 해놓는 거죠. 그래야 방열도 잘 되고. 그러면 그대로 가서 붙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플러스가 왼쪽이라 그랬죠. 왼쪽이 맞나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납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마이너스 이쪽이죠. 그럼 요대로 납땜만 하면 되죠. 그대로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납을 좀 묻혀주시고, 살짝만 묻혀주시고, 한 곳을 살짝만 떼우고, 반대편으로 넘어가서
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됐고, 마무리를, 이쪽을 마무리하면 되겠죠. 납땜은 다된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. 자, 이제 다 고쳐졌죠? 이렇게 해서 고쳐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이 구조는 되게 좋은 구조예요. 지금 이 램프 안에 알루미늄이 돼 있어서 알루미늄이 여기랑 이 알루미늄이랑 연결이 돼서 이건 초창기에 나오는 아주 고급형 LED 램프 같아요. 방열을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는 캡을 씌우면 되겠죠. 이 캡을 씌워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. 오늘도 안전기를 수리했으면 좋았는데, LED 하나만 망가진 LED 전구였습니다. 잘 보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부하가 걸렸을 때의 전압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LED가 총 27개예요. 총 27개인데, 아까 전압이 부하가 걸리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높았죠. 요게 마이너스고, 요게 플러스였죠. 네, 81V가 나오네요. 그러면 81V가 나오면, 81V 나누기 27개죠. 이번에 수리한 것은 전압이 이렇게 1.1V가 나왔죠. 부하가 걸렸을 때 81.1V였고, LED는 총 27개였어요. 직렬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한 개당 인가되는 전압이 3V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결국은 이 전압이 와서 다 직렬로 다 연결이 돼서 하나만 망가져도 이 전체는 불이 들어오지 않죠.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하나가 망가지면 전기가 가다가 끊기잖아요. 더 이상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. 하나당 지금 이 설계 기준은 3볼트가 걸리는 거죠. 그 3볼트를 하나당 인가를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